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험, 금전적 보수 없음 혹은 금전적 보수 있음. 그래서 경험과 경력을 나누는 기준은 돈을 받고 일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 학교나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 지원한 직무, 직무와 관련해서 쌓은 경험 또는 경력 쌓은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저 직무 역량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한수원 같은 경우는 1-1-1-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험인지, 어디 언제 어디서 했던 경험인지,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인지, 그 결과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요구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 잘 못 써요. 그래서 평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고, 그래서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타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직무 역량이고요. 그럼 직무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직무 기술서를 분석해야 됩니다. 친절하게도 채용 공고에 직무 기술서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 키워드를 도출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과 경험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원자력 기계 쪽과 원자력 전기 전자거든요. 첫 번째 능력 단위입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면, 기계 설비를 정비하고, 그죠? 원자력 발전 기계 설비를 정비를 기획하고,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과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비슷하게라도 난 이런 걸 해봤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를 했다.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 예방 정비와 유지 보수가 가장 큰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고 예측하고 예방 정비 및 고정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죠 키워드로서 뽑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 지식입니다. 이게 기계 쪽이기 때문에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일반 뭐 재료 역학, 유체 역학, 열 역학, 시험 장비,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접을 하셨던 분이 계시면 용접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런 부분도 어필하시면 좋고요. 뭐 금속 관련 학과를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 지식에서 기계 관련된 지식이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인데요. 기술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뭐 자동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래서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타 부서와의 협의나 조정 능력, 고장 원인 분석.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이거거든요. 고장 원인 분석. 여러분 팀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업에서 근무하셨다라고 하면 기계 쪽이라고 하면 설비라고 하면 고장 원인을 분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슈팅 했던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드를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태도입니다. 아마 대학생 여러분들은 지식과 기술 쪽에서 좀 어필할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태도 쪽에서 많이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 규정 준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타부서와 협력, 조정 능력. 이게 타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대학생인데 타부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 팀 내에서도 이런 협력을 했다라는 팀워크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능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이게 도전이죠. 이런 경험, 품질 관리 기준 준수, 그리고 안전 규정이라든지 안전이 좀 많이 나오죠.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책임감도 나오고 책임감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여러분 잘 뽑아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을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운영할 때 전기 설비를 정비하고 계측 제어 설비를 정비합니다. 계측기가 다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전기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경제적인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 발전 설비의 안전한 운전과 유지 보수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과 유지 보수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뽑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차단기, 동작 원리 이 부분은 아마 전기과를 나오셨으면 이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시험 장비라든지 측정 장비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 쪽은 네트워크, 통신기술 이쪽 아시면 유무선 네트워크 이런 쪽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 품질 보증 체계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런 쪽에서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이라든지 측정 장비 사용이라든지 뭐 기기 제작 도면을 이해한다.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비 및 시험 절차서 작성 이런 부분도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직무 수행 태도인데요. 아마 기계 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력성, 뭐 효율성 증대, 작업 전 철저한 사전 준비, 그렇죠? 설비 안전 사고 방지 능력, 규정 절차 법규 준수 태도, 갈등 해소 및 조정을 위한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